간땡이 참 귀여운 거 아니야? 지금 두유 사이 뭐 대놓고 인정해달라는 거야, 뭐야? 와. 아, 이게 뭐야? 괜찮아, 가자. 절대 못 들어가. 어? 심지어 우리 애들이 배울까 겁나. 어이, 뻔뻔한 년이가. 너 때문에 우리하고 개쪽됐어. 입시 지장 생기면 아주 죽은 줄 알아. 말 조심하세요. 어,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더러운 놈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냥 찍어요. 찍어. 다 고소당하고 싶어. 강담이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네, 퇴학으로 결정났습니다. 뭐 하지만 이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뭐 자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제가 선처했습니다. 학부모 연락처가 없어서 집으로 찾아가 보려고요. 부모님 만나서 자퇴서에 사인 받아오겠습니다. 아, 그게 좋겠네. 예. 방울이의 친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LH 미디어 대표 금라입니다. 금라이는 과거 자신의 딸을 버린 파렴치 아닌가. 자신의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야, 방울이는 집에 갔냐? 그럼. 어제까지 있었는데? 방울이는 때문에 심란해가지고. 이 책이 손에 안 잡혀요. 웬열? 네가 책을 더 보고? 전 2학년 7반 방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보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제가 미술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모네입니다. 애를 낳은 건 한모네입니다. 전 지금껏 모네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제 아빠까지 오해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만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만 믿으세요. 제가 진실만 얘기하겠다고요. 너 경찰 조사 받고 싶어? 가만있어 봐. 너 애는 어떻게 했어? 설마? 너 증거인멸하려고 무서운 짓 한 거 아니야, 이거? 담비한테 그러지 마세요! 다들 마녀사냥 멈춰주세요. 이제 그만해. 네 절박함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아빠를 지키고 싶은 착한 네 마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네 입으로 좀 말해, 제발. 사실 전 담이가 양아빠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게 아니잖아! 담이는 아빠를 남자로서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뭔 소리야?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말해줬잖아. 네 사물함의 비밀. 야, 이거 봐! 어? 야, 내가... 미안해. 끝까지 비밀 못 지켜서. 여보, 담이가 전화가 안 돼. 담이 학교 잘 데려다 준 거 맞아? 담이 전화 왔어? 아니, 안 그래도 다시 학교에 가볼 참이야. 이수 씨! 이수 씨 맞죠?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폭행 및 기물 파손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아, 영장부터 가져와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 나 영장부터 가져와! 아, 영장부터 가져오라고! 여보! 여보! 방담이야? 연락 받았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앉아요. 따뜻한 차 좀 내줄래요? 네,
센터장님. 방담이 학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우린 담이양 편이에요. 혹시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요?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 벌하고 싶어요. 그들이 했던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아, 돌아보지 마. 백미로 돌려. 백미로 돌려! 누구야 당신? 주은 글씨 주인장. 더더덜덜 말고 딱 10억으로 얘기 끝냅시다. 아, 뭐 천억대라만 만드시는 분이 10억은 껌값이지. 양아치 짓도 사람 봐가면서 해.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순순히 돈 줄 것 같아? 미연의 제작사 대표. 부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쓴소리. 근데 실체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엄마. 그녀의 딸은 방울이. 주은 글씨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선생자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할 거예요. 오늘 7시 서울 문화의 숲.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해요. 아니면 의사 면허는 박탈이에요. 양진모 대표랑 거래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 그럼 서울 문화의 숲으로 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야. 거짓말쟁이, 위선자.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겠어요. 엄마가 나 버린 거, 학대한 거. 오늘 7시 서울 문화의 숲.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예요. 아이고, 전화 기다렸습니다. 10억 줄게요. 대신 그 아이 막아요. 당신이 원하는 돈을 5억 더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든 막으라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우, 나 죄송해요.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예, 예. 자, 열어드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심해. 아이, 고생하셨는데 힘드셨죠? 아유, 아유. 야, 이거 하나 드세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아, 저 가봐야 돼가지고요. 네, 시원하게. 네, 지금 시각은 6시 58분! 방울이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아이고, 설마요! 7시 청각!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 아빠 유희소는 제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지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빠.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일명 방울이 사건으로 화제가 된 박모양이 조금 전 총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양의 양부 이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최근 이슈몰이를 한 주은 글씨 채널의 라이브 방송 예고로 시민과 취재진이 일시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내 손녀가! 내 손녀가 왜 죽어! 저희 덕산경찰서는 2018년 9월 28일 20시 40분경 무기고에서 389경 리벌브 한 정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금 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휘수가 현장에서 지내고 있던 총기와 본소에서 도난당한 총기가 일치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허술한 총기 관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야, 돈 냄새 난다. 장난하나, 씨. 나머지 5억은
당신이 담이 죽인 거야? 입 막아달라며.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성공 사례금까지 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죽였다고? 당신 미쳤어? 왜 그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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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달랄 땐 언제고, 이씨. 담이가 직접 떼온 증명서예요. 다산 산부인과, 미래 산부인과, 백금자 산부인과 모두 담이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가 무슨 심정으로 병원을 혼자 돌아다녔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지? 회장님 손녀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믿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담이 아빠, 저 담이의 수술 상처가 마음 아파서 우리 배에도 똑같이 문신을 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한심한... 방담양 친모입니다.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꽤 큰 돈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금라이가 지 자식을 잡아먹는 놈한테 뒷골을 댔다! 금라이는 왜 만난 게냐? 무슨 거래를 했는지 불어! 그 막아야지! 나한테 다 뒤져 씌워야! 이런... 바구리가 금라이 딸인 거 알고 제가 협박했습니다. 돈을 안 주면 내 인터넷 채널에서 다 까발린다고요. 이런 벼락을 맞을 것들을 보았나? 10억 줄게요. 대신 그 아이 막아요. 당신이 원하는 돈을 5억 더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짓을 해서는 막으라고! 죽여서라도.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아, 네. 그렇더라도 제가 우리 서방님 건강이 염려돼서 이번에 연락드릴 참이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은 차 선생 때문에 오라 했어. 어떤가? 제가 이 맥이 약해서 잘 안 잡히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다. 맥상을 보니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들? 아들이요? 제가요? 박선생, 예. 그만 들어가시게. 예. 고마워요. 건강하다잖아요. 제가 나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아들이라니까 좋으시죠? 우리 기쁜 소식 들었는데 사방님이랑 저하고 같이 제주도 여행이라도. 사방님 지금 뭐... 아예 잘못되면 어쩌려고.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 그 가짜 임신! 대표님, 태양투자산업개발에서 투자금 200억을 전액 회수하겠대요. 뭐? 이유가 뭐래? 모르겠어요. 일방적 통보예요. 투자금이 빠지면 드라마 제작도 중단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소유된 금빛빌딩에 대해 방칠성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나 담이 엄마야. 널 도와준 친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 담이가 사라지면 영원히 비밀을 묻힐 줄 알았어? 학교에서 애 낳은 게 너라는 거! 잠시만요. 이거 방울이 얘기 맞죠? 한문이랑 같은 학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럼 애를 낳은 게 방울이가 아니고 한문에 너니? 이거 우리 작품의 중요한 문제다.
아무래도 배우 교체할 일이 생길 것 같네요. 하늘로 봄의 김순평 변호사입니다. 전 변호사를 의뢰한 적이 없는데요. 방칠성 회장님 아시죠? 그분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위소 씨를 도와달라고요. 정확히 두 시간들이죠. 오늘 보석으로 풀려나는 수감자가 있어요. 그 수감자 대신 나가도록 해드리죠. 시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어르신, 저 이휘소입니다. 이휘? 아니, 자네가 어떻게? 남초로 반장 집에서 마약을 발견했어요. 이걸 증거품으로 내세요. 기자회견장으로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저 구치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있어? 회장님이 손 써주셨잖아요. 회장님 보내주신 변호사가 두 시간 시간을 줬어요. 아니, 변호사라니 이 사람아. 난 변호사를 보낸 적이 없어. 김순평 변호사, 회장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 빨리 나와. 당장 구치소로 돌아가. 아니야. 내가 그리로 갈게. 그래. 알았어. 거기서 만나자고. 괜찮습니까? 이자가 날 칫솔 칼로 위협하고 내 핸드폰을 가져갔어. 핸드폰을 가져갔어. 저런, 어디서부터 따라온 게야?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평생 조용히 지내실 만한 곳은 마련해드릴게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아요. 웅덕 꾸지 마라! 감히 이 방출성의 손녀에게 손을 대! 무슨 깡으로 여기 혼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놔! 웃지 마! 10분만 시간을 줘! 제발! 10분만! 안 돼! 안 돼! 회장님께서는 기자회견에서 손녀의 양부인 이휘소의 만행을 낱낱이 까발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쇄살인마 이휘소의 인권을 박탈시키고 그에게 극형을 내려주십시오. 감히 대통령님께 읍소드립니다. 제발 사형제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방 회장님의 유산이 수천억대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겁니까? 회장님의 유산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유소 씨에게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쉽게 안 깰 겁니다. 미리 물에다 수면제 타뒀으니까. 예.
우리 양모가 불질러서 자살한 거라며. 불금 이쯤에 살았대잖아. 문 앞에 휘발유를 뿌려내서 도망가 못 가고 갇혀 죽었대 글쎄.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살려내.